우리 병원 무료 순회 진료팀은 경기도 남양주시를 방문해 안방극장 단골 배우들과 함께 소외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병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순회 진료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함께 사랑 나누기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진료를 해보니까 아주 어려운 어르신들만 모시고 와서 그런지 딴 데서 진료할 때보다 조금 아프신 게 심하신 것 같아요. 최신 의료 장비를 장착한 순회 진료 버스에서는 혈액 검사와 방사선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까지 이루어졌으며 영상의학과 참여로 초음파 검사와 함께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안과 진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진료와 검사 결과가 추적 관찰이 필요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도 무료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어르신들께 베풀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또 오늘은 연기자분들과 함께해서 어르신들도 연기자분들을 보니까 반가워하시고 연기자분들도 진료에 매우 협조적으로 도와주셔서 아주 원활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 무료 순회 진료팀과 함께 방문한 연기자들은 환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 의료진의 진료 업무 능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연기자들의 친숙한 이미지로 환자들에게 다가가 나눔을 통한 즐거움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안 본 사람들 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식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병도 보고 나눔도 되고 말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아주 오늘 기분이 쨍요. 기분이 아주 쨍요. 그동안 나도 바쁘니까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뒤도 돌아보고 옆도 보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여기 왔는데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보다도 힘든 사람이 많은 거에서 내가 그분들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같이 보람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병원 무료 순회 진료팀과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상승 효과를 위해 사랑 나누기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